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제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계에 이어 종교계까지 청주도심에 철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이희종 지사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지 하루 만에 국회를 찾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만났습니다. 청주가 지역구인 이장섭, 도종환, 정정순 의원이 동행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역민의 철도 소외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꼭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 시민도 광역 철도 좀 타고 대전, 세종, 동탄에 가고 싶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청주 도심 통과 필요성을 인식하며 고위 당정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청주에서 열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충북 합동연설회에 이어 두 번째 지지 약속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 교수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에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합니다. 퇴직 교수들의 모임인 충북대 명예교수회 회원들은 국토부가 청주도심 통과노선을 배제한 것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가치뿐 아니라 충청권 메가시티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지역의 염원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충북 기독교연합회도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충북 도청에서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에 지지를 선언하고 노선 유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